2000년 동안 고유한 불교 문화를 간직한 설악을 품은 신흥사. 1부 신흥사의 아름다운 산사 풍경. 설악동 소공원을 지나면 청룡과 황룡이 또아리를 틀며 지키고 있는 일주문이 우리를 반기고 있습니다. 일주문을 지나 처음 맞이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통일을 염원하는 통일대불이 근엄하고 위용있게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불인 통일대불은 108톤의 청동으로 높이 14.6m, 직경 13m이며 좌대에는 16나안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설악산 정기를 받으며 간절하게 통일을 염원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통일대불의 몸 안에는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으로 일체 중생을 보살피는 천수천한 관세음보살님을 봉안한 내원법당입니다. 신흥사는 설악산의 신비한 기운과 빼어난 자태를 배경으로 고즈넉하게 앉아있는 천년 고찰 관음 도량입니다. 저 멀리 유명한 울산 바위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푸른 실록이 우거진 숲길을 걸으며 사색에 빠져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찰의 경례를 알리는 사천왕문. 사천왕은 본래 동서남북을 관장하는 방위신으로, 우리가 사찰 내부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분들에게 무언의 반배로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합니다. 사천왕은 무관복장을 하고 당당한 기품을 보이며 악기를 밟고 있으며, 이 악기를 생명자라고 하는데, 악기를 밟는 것은 천하의 악에 대한 제압을 상징하고, 물론 이와 더불어 천왕문은 해당 사찰에 대한 굳건한 수호를 의미하고 있다. 사찰과 설악산 전경이 어우러진 풍경에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보제로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04호이며 1770년 영조 46년에 세워진 것으로, 극락보전을 중심으로 선방과 요사체로 둘러싸여 있는 마당을 둘러싸 사찰 중심의 영역의 공간성을 확보해주고 있으며, 건물의 하부는 기둥으로만 구성된 열려있는 공간으로 극락보전으로 가는 통로가 되고 있다. 극락보전 아미타불을 모신 신흥사의 본전이며, 정면 세 칸, 측면 세 칸, 겹쳐마 팔각 지붕으로 단층집이며, 강원도 유형 문화재 제14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극락보전으로 올라가는 석조 계단은 하나의 돌로 된 층계로서 영조 37년에 홍진과 홍은 등이 쌓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극락보전, 누구나 올바른 깨달음을 통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아미타불을 주불로 모시고 좌측의 관세음보살과 우측의 대세지보살을 협시불로 함께 아미타 삼존상을 봉안하여 극락세계의 광경을 나타내고 있다. 극락보전 뒤편에는 북극성을 불교적으로 표현한 치성광열애를 중심으로 좌우에 독성님과 산신님이 호랑이와 더불어 지켜주는 산성각이 소담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판관들과 죄인을 심판하는 곳이 명부전이며 석가모니가 열반하시고 미륵불이 오실 때까지 공백기를 위임받은 치장보살이 명부전을 관장하며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며 좌우보처인으로 도명존자와 무독기왕이 함께하고 있다. 신흥사는 신라 진덕여왕 6년에 자장율사가 창건하고 향성사라 하였으며 창건 당시 향성사는 지금 신흥사 입구에 있는 컨싱턴 호텔 자리였으나 46년간 존속하다 화재로 소실되었다. 당시 9층의 향성탑이 현재 컨싱턴 호텔 앞에 3층만 남아 향성사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으며 화재 3년 후 위상대사가 현재 네오남터에 중건하고 선정사라 이름을 고쳤다. 그 후 조선 인조 20년에 다시 화재가 발생하여 소실된 것을 현재의 터로 중창하고 이름을 귀신신자를 사용한 신흥사로 고쳤다. 신흥사는 원래 고성 건봉사의 말사였으나 6.25 전쟁 때 건봉사가 전소되어 본산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자 신흥사를 대한 불교 조계종 제3교구 본사로 승격시키게 되었으며 1996년 영동지방 불교를 새로 일으킨다는 서원을 담아 절 이름을 귀신신자에서 새신자를 쓴 신흥사로 바꾸게 되었다. 설악을 품은 신흥사, 산사의 풍경 잘 보셨습니까? 앞으로도 많은 응원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